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눈 뜨자마자 뭐 커피 커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엄청 많지만 오늘은 바로 홍차를 마셔보도록 하죠. 요건 전기포트입니다. 물을 끓이죠. 한창 애들 분유 담고 다닐 때 사고 나서 한동안 집 창고에 처박혔던 걸 오랜만에 차 끓인다고 꺼내봤습니다. 그 애들 분유 탈 때는 온도가 딱 적당해야 해서 이 물건이 진짜 딱입니다. 딱 70도를 맞추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오늘 마실 차는 포트넘 앤 메이슨의 페이머스 티 로얄 블렌드입니다. 영어로 쓰여있어가지고 요새 또 선거로 떠들썩한 미국 브랜드 같아 보이지만 영국 브랜드랍니다. 뭐 사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뭐 커피 먹기 지겨워서 백화점 간 길에 있길래 사봤습니다. 유서 깊은 영국 홍차 브랜드라는데 일단 저는 맛만 좋으면 괜찮으므로 한번 담궈 보겠습니다. 이 드럽게 안 열리네 이거. 아 역시 닌게는 도구를 써야지. 열어보니까 훅 하면서 공차 얼그레이 냄새 같은 게 쓱 나네요. 물론 뭔가 귤향 같은 냄새가 훅 하고 올라오네. 차는 잘 모르지만 뭔가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모르죠 뭐 다들 고급이라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뭐. 요 아까부터 테이블 위에 나동그라져 있는 물건은 디퓨저라는 건데 요렇게 찻잎을 넣고 잘 닦고 나서 뜨신 물에 담가서 차를 우리는 데 쓰는 재활용 가능한 티백 같은 겁니다. 이것도 요 포트넘 앤 메이슨 건데 촘촘해서 가루가 잘 나오지 않아서 좋네요. 물이 끓고 있으니까 이제 이 디퓨저를 잘 넣어서 우려봅시다. 우리는 동안 생각난 건데 커피랑 차 어떤 게 더 몸에 좋을까요? 사실 둘 다 유서 깊은 기호식품 아니겠어요? 역사책에 어떤 거는 뭐 대놓고 전쟁의 원인이 된 녀석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카페가 탄생되게 한 배경을 가진 녀석도 있죠. 마시는 사람들 대부분 알고 보면 향, 맛 뭐 이런 걸 보고 마시는 경우가 많지. 건강이 어쩌고 저쩌고는 사실 뭐 뒤에 그냥 덧붙인 구실 같은 거고 아는 척하기 딱 좋기 때문에 잘 써먹기 편한 그런 구실인 거죠. 커피. 홍차향이 정말 좋네요. 라는 말이 더 간지날 수도 있지만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과 당을 떨어지는 카페솔 등등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아주 건강에 좋은 식품이야. 차에는 카테킨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좋고 마그네슘하고 태아닌 같은 물질이 있어서 비만도 막아주고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고! 라고 말하는 게 뭔가 과 감성으로는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 말이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혹해서 건강에 좋다 하면 또 막 먹는 경향이 있는 것도 한몫을 하니까 뭐 매출에도 도움이? 뭐 그렇다는 겁니다. 여튼 이 커피와 차,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좋은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럼 대체 어느 쪽이 더 나은 걸까요? 그러려면 사실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를 잘 봐야 하는데 그건 바로 카페인입니다. 차나 커피나 요 카페인이 메인 성분이죠. 이 카페인이란 물질은 중추신경의 각성제인데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 카페인이라는 닉값처럼 커피콩에서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카페인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이 아데노신은 뇌에서는 졸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지방의 분해를 억제하기도 하고 내장 근육을 이완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녀석인데 요걸 차단하니까 안 졸리고 지방 분해가 촉진되면서 대사량이 올라가고 내장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니까 소화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심박수나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소변을 많이 나오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카페인이라는 물질은 적당히 사용하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집중력이 올라가고 근육 에너지 대사가 올라가니까 활동성이 올라가는 좋은 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나 심질환, 고혈당, 두통, 속쓰림 같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니까 차랑 커피 중 어떤 게 몸에 좋느냐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내용이 카페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거냐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마시기 직전, 그러니까 물에 우려내기 전에 같은 무게의 커피가루와 홍차가루를 비교해보면 차 쪽이 더 카페인 함량이 많습니다만 여러가지 추출법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잔에 차나 커피를 우릴 때 차는 보통 3에서 5g 정도, 커피는 10에서 20g 정도를 쓰기 때문에 우려나온 결과물인 찬물하고 커피물을 비교해보면 커피물이 더 카페인 함량 자체는 높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차에는 태아닌이라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어서 카페인으로 초래된 흥분 상태를 진정시키는 역할도 좀 하고 카페인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죠. 결과적으로 차를 마시면 카페인이 커피보다는 한참 덜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태아닌하고 카페인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지능력 향상하고 감정 조절이나 일처리 이런 데 더 유리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는 있습니다. 오 그럼 결론은 차가 더 낫다? 뭐 사실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사실 카페인은 1일 권장량 400mg 미만 정도면 어차피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어서 취향 따라서 그냥 골라 먹으면 그만이고요. 홍차에 들어가 있는 태아닌도 고농도로 엄청 많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적당히 먹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물론 커피나 차나 뭐 일부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분해를 방해할 수는 있어서 약을 먹을 때는 같이 안 먹는 게 낫긴 합니다만 이걸 또 엄청 막 빡시게 챙겨야 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개인 취향대로 드세요. 개취대로. 아 좋다. 혹여나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 차나 커피나 한 번씩 타먹어보시면 좋습니다. 전 이전까지 커피만 주구장창 마셨었는데 오늘 이거는 좀 많이 만족스럽네요. 그럼 이제 시원하게 먹을 준비를 좀 해야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